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더디몽키입니다. 오늘 강의는 나의 날카로운 샷 만들기, 그렇죠? 페인팅 2편. 예. 이번에는 요 페인팅의 기술을 좀 더 이제 좌우 코너웍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가시죠. 자, 먼저 1편에 제가 약 세게 치는 모션을 주고 약하게 치는 모션을 주고 세게가 들어갔죠. 그러면 이번에는 자 보십시오. 우리 정면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정면 또는 뒤에서 제가 공을 어디로 칠지 한번 맞춰 보십시오. 이번 이 좌우도 여러분의 예측에서 좀 벗어나나요? 자, 제가 지금 공을 세게 치고 있지는 않죠, 그죠? 자, 다시. 근데 그러나 공 스피드가 아주 약한 건 아니에요. 너무 느린 건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내가 임팩트에 힘을 주면서 공의 힘을 조금이라도 실어 보내고 있죠, 그죠? 자, 그죠? 어깨를 많이 틀어서 다운드라인을 노릴 것 같으면 다운드라인을 노릴 것 같은 모션을 주고 제가 공의 바깥쪽을 치면서 크로스로 보낸 거. 그 다음에 내가 공을 빨리 치는 척 크로스로 치는 척 하면서 어깨를 열어놓고 다시 반대로 쳤죠. 자, 어깨를 트니까 다운드라인 쪽으로 뭐 이렇게 시선이나 이제 어깨 라인이 다운드라인은 어깨를 닫아놓은 상태니까, 그죠? 어깨 닫아놓은 상태니까 다운드라인 쪽을 상대방은 의심을 하겠죠. 예측을 하겠죠. 그럴 때 이제 공의 바깥쪽, 우리 활 12편에 보면 공의 이 결이 나오죠. 바깥쪽 결. 바깥쪽을 치려면 스윙을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그렇죠? 공의 바깥쪽을 나가면서 안에서 인에서 안으로 밖으로 나가면서 인앤 아웃으로 스윙을 해줘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이 공의 안쪽, 그죠? 몸을 열어놓고 다운드라인을 치기 위해서, 그죠? 또는 내가 공을 타점이 뒤에서 밀려 늦게 맞아서 다운드라인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자, 보세요. 열어놓고, 그죠? 몸을 어깨를, 그죠? 열어놓고 크로스를 치는 척을 만들어 놓고, 그죠? 공의 안쪽 면을 맞추면서 이렇게 역으로 보낸다. 이런 방법들이, 여러분들이 그 선수들, 프로 선수들 단식 게임을 하는 걸 보면, 뭐, 페데러나 조코비치나 나달이 찬스 볼 상황에서 공을 센터에 서 있는데, 공을 여기쯤에 쳐요. 여기쯤에 찬스 볼을 치는데, 이 공을 반응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쳐다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리고 역동작에 빠지게 만들다는 그런 샷들이나 이런 샷들이 우리 프로 선수들은 이런 샷 자체의 페인팅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이 날카로운 거고 상대방이 받지 못하는 거. 근데 우리가 자, 이 코트장에서 우리가 베스트에서 베스트인 거리가 꽤나 멉니다. 우리 동호인분들 단식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디펜스 플레이를 하시죠. 진짜 오펜스가 좋으시지 않은 분들 빼고는, 그죠? 근데 왜 디펜스로 돌았을 수밖에 없냐면 이 베이스라인에서 저 베이스라인까지 베이스라인의 상대한테 노터치, 그죠? 패싱샷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볼 스피드가 적어도 100km, 120km는 돼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샷을 칠 때마다 항상 100km, 120km를 못 치죠. 높낮이에 따라서 또 못 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런 페인팅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죠? 역동작을 일으키는 것만으로 상대방을 못 받게 만드는 거죠. 예. 근데 역동작을 만들고 역동작이 생겼을 때 공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최소 스피드는 지켜주면서, 예, 이렇게 페인팅을 줘야 내가 무리하지 않고도, 예, 상대방을 힘들게, 때로는 못 받게,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거죠. 프로들은 이런 게 이제 어릴 때부터 몸에 배겨 있으니까
상대방을 자꾸 어렵게 공을 주려고 하고 내가 쉽게 포인트를 따는 법들을 계속 내가 플레이하면서 굉장히 연습량도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게임 경험도 많은 그런 경험 속에서 저절로 몸에 장착이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생각하고 연습을 하고 하시다 보면 내가 상대방한테 어떻게 어렵게 공을 보낼 것인가, 어떻게 쳐야 상대방이 힘들어할 것인가를 두고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내가 공을 포인트를 세게 강력하게 이런 식으로 자꾸 가시면 여러분은 테니스의 실력을 높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좌우, 그죠? 좌우만 이렇게 흔들어줘도. 그죠? 좌우만 내가 내 공을 예측만 못하게 해줘도 상대방은 어차피 그 공의 힘을 실지 못할 것이니까요. 그죠? 오늘 너무 말이 많아졌네요.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